고약한 방귀물총! 스컹크가 궁금해! 스컹크 방귀 냄새의 비밀이 궁금하다고? 하프랑 같이 비밀을 파헤쳐보자! 얘들아! 쉿! 스컹크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중이야. 겁먹지 않게 조용조용. 스컹크 친구가 나타났어. 인사하러 가야지. 안녕, 컹크컹크 스컹크야. 나랑 놀까? 괜찮아. 나는 널 잡아먹지 않는다고. 스컹크는 위험하다고 느끼면 제일 먼저 털을 크게 부풀려서 가까이 오지 마! 라고 경고를 하는 동물이야. 스컹크의 엉덩이를 자세히 보면 스컹크 방귀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야. 스컹크의 항문 옆에는 향선이라고 부르는 항문샘이 있는데 위험에 빠지면 여기서 노란색 액체를 발사해서 적으로부터 몸을 지켜내. 스컹크는 방귀를 끼는 게 아니라 액체를 발사한다는 사실! 이제 알겠지? 항문샘에 보관하고 있는 이 노란색 액체는 다섯 번 정도 쓸 수 있어. 그럼 냄새는 어떠냐고? 으아우, 냄새! 스컹크의 방귀 물총은 아주 고약해서 멀리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겨. 노란색 액체에 티올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마늘이나 양파 썩은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스컹크랑 만나면 귀엽다고 만지지 말고 멀리 멀리 도망가야 해. 혹시라도 스컹크의 방귀 물총이 몸에 묻었을 때 토마토로 목욕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 불쌍한 동물들을 도와줘야겠어. 시르르 푸르르 얍! 이제 스컹크 방귀에 대해서 잘 알겠지? 어? 하프야! 어? 왜 울어? 그게... 스컹크가... 스컹크? 어디서 무슨 냄새 나지 않아? 하프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하프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눈물 그치고 자세히 말해봐. 불숲에 놀러 갔다가 스컹크를 만났는데 스컹크가 나한테 방귀를 뀌었어. 아주아주 지독한 방귀를 나한테 발사했다고. 에이, 스컹크가 괜히 왜 방귀를 끼냐? 하프, 네가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에이, 하프야, 냄새가 너무 심해. 아니야, 난 그냥 스컹크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간 것뿐이라고. 그럼 이 노란색이 스컹크 방귀야? 아우, 몰라. 방귀 소리랑 같이 내 몸에 묻어버렸다고. 그럼 얼른 닦아야지, 하프야. 닦아도 안 좋아진단 말이야. 스컹키 방귀 냄새가 여기까지 나잖아. 스컹크는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뭐야? 나를 피하는 거야? 하프야, 가까이 오지 마. 나 닦는 거 도와줘. 잠깐, 따라오지 마. 여러분, 안녕. 슈르르 푸르르, 세상의 모든 호기심 후! 슈르르팡 선생님이에요. 하프랑 윙크, 호프 문프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늘은 하프 친구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슈르르팡쌤을 불렀을까요? 아! 하프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한 슈르르팡쌤이랑 달콤한 젤리를 만들어 오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질문에 답을 찾아볼게요. 그럼 고고! 똑똑!
1, 슈르르팡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하프!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친구들은요? 스컹크를 만났는데 스컹크가 저한테 방귀를 발사했어요. 친구들이 제가 냄새 난다고 숨어서 안 나와요. 하프가 깜짝 놀랐겠어요. 선생님, 스컹크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스컹크 방귀 냄새는 왜 이렇게 심할까요?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요. 왜 그럴까? 아! 그럼 슈르르팡쌤이 궁금증을 모두 모아서 호기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법의 궁금젤리를 만들어 볼게요. 어서 만들어 주세요. 친구들, 젤리 만들 준비 됐나요? 빙글빙글 궁금젤리 팡팡! 짜잔! 스컹크의 물총 방귀처럼 노랑노랑한 색으로 젤리를 만들어 봤어요. 어떤 냄새냐고요? 선생님이 만든 젤리는 달콤한 냄새가 난답니다. 어서 먹어볼게요. 우와! 스컹크 방귀 냄새는 왜 고약할까? 정답은 바로바로 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무기요? 어떻게 방귀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적에게서 몸을 지키려면 눈꽃 발사총이라던가 붕어빵 대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뭉크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뭉크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퀴즈! 정답 여왕이 될 거야! 좋아요. 그럼 다 같이 OX 퀴즈로 출발! 슈르르 팡팡! 스컹크는 사실 방귀를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발사하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너무 쉬운 문제인걸? 당연히 방귀를 끼는데? 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을까? 추리를 해야 해. 방귀가 아니라 물이라고? 그럼 내가 맞은 이 노란색 물이 사실은 스컹크의 방귀였단 말이야? 헤이, 어떻게 물이 방귀가 되냐? 방귀는 바람이라고. 아무래도 이상해. 냄새도 나고. 오! 오늘은 반반이네요. 누가 정답을 맞출까요? 자, 정답은 스컹크는 사실 방귀를 끼는 것이 아니라 액체를 발사하는 거예요. 에? 이거 우리가 맞췄어! 슈르르 부르르 나와라! 야! 응? 이게 뭐지? 스컹크의 엉덩이 부분을 만들기 재료로 만들어봤어요. 바로 가운데 부분이 응가가 나오는 항문이에요. 어? 선생님, 그럼 항문 옆에 있는 동그란 언덕은 뭐예요? 바로 항문샘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항문샘을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슈르르, 부르르, 변해라, 야! 스컹크가 적을 만나서 위협을 느끼면 항선에 있는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노란색 물총을 빵야, 빵야! 발사하는 거죠. 바로 이걸 스컹크가 방귀를 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스컹크는 방귀를 끼는 게 아니었구나. 노란색 액체를 발사하는 거였어. 호기심이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네, 슈르르팡쌤. 다음에도 호기심 해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슈르르팡쌤을 불러주세요. 그럼 안녕. 슈르르 팡팡.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 내 머릿속이 꽉꽉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나도 스컹크처럼 방귀 물총을 쏴볼까? 호프, 안 돼! 그럼 다음 수업 때 만나.